관심 있는 분은 저희 카페 이 국민기업 관성으로 찾아오시고요. 이제 제가 왜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이 포스트 2월 26일 날 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자,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다우지수가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요 날이에요. 경제 대공황, 그다음에 국가 부도의 사태를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 첫 번째 신호탄이 터진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이렇게 종합주가가, 미국 종합주가가 최고 고점일 때, 신고가 갱신을 할 때, 저처럼 이렇게 맨 위에 꼭대기에서 대불황이 올 것이다 라고, 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시황 분석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주가가 많이 반등권이 왔죠. 지금 당장 대공황은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머지않은 세월에 제가 또한번 정확하게 예측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엄청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자, 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1000%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1500% 터진다라고 해서 뭐 이상할 건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거, 고액 자산가들은요, 1,000원, 2,000원짜리 이렇게 쉽게 못 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네임밸류가 굉장히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십시오. 저를 찾아와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번 추천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이 되겠습니다. 202탄. 자, 이 종목이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요, 최근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작년 연말하고 이번 분기에 영업 손실이 조금 왔습니다. 자, 영업 손실이 뭐 단기적으로 지금 왔는데요, 뭐이 종목이 아니라 이제 대공황이 오면 뭐 어느 종목이든지 7년 뭐 10년씩 이렇게 업력이 좋은 종목들도 다 단기 손실이 올수 있고,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대폭 줄어들거나, 대폭 줄어들다가 조금 영업이익이 더 빠지면은 뭐 적자로 이렇게 바뀌는 시대가 분명히 오게 될 겁니다. 다 감안을 하고 지금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왔다. 그래서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인데, 저희 카페에서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100%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0%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지금 이번 분기에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이제 일부 아주 조금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 잠재자산이 24,500원짜리입니다. 24,500원. 자, 24,500원짜리가 이번에 5,000원까지 주가가 빠졌거든요. 24,500원이니까 그냥 25,000원 잡고, 자, 5,000원까지 빠졌으니까 5, 5, 25, 다섯 토막이 난 겁니다. 다섯 토막이 나니까 지금 이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그냥 100% 급등이 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종목이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절대 이 고점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 예를 들어가지고 받으시는 분은요, 조정이 오면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셔도 돼요. 왜? 지금 당장 대공황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이제 대공황의 전초점이 이제 또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또 때가 되면 대공황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두 번째 신호를 제가 보내드리게 될 텐데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전저점 5,000원을 깨고 무조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400포인트였을 때 5,000원이었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오면 당연하게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일부 손실폭이 커지, 영업이익의 손실폭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감안을 하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다라고 해도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데 당연하게 영업이익이 안 바뀌겠습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그동안에 이 회사의 업력으로 봤을 때 어려운 고비를 다 넘겨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하게 넘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사내 현금을 들어가서 봤더니 사내 현금흐름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정도의 충분한 자본이 지금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24,5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5,000원 잡고 5,000원이면 55, 25. 지금 다섯 토막이 나가지고 지금 100% 이상 급등이 왔는데, 자, 대공황이 오면 그러면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질 것이냐? 저는 2,000원 이하로 봅니다. 무조건 2,000원 이하로 봅니다.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2,000원 잡고 내 잠재자산 25,000원 잡으면, 자, 1,200% 정도의 수익이 터지는 거죠. 자, 2,000 이하,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빠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그냥 2,000%가 넘는 수익이 터지는 거죠.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하셔도 좋겠지만, 얼마나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 제가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이잖아요. 국가 부도의 날이 오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매수해라 라고 제가 202탄째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대공황의 시기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호재다, 이게.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 놓잖아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올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를 여러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 구조를 몽땅 다 조사를 해서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02탄째 공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추천드린 종목은 거의 다 100%예요, 지금. 1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잠재자산이 좋은데 종합주가가 악재가 터져서 주가가 빠지는 거는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이제 아직 경제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 사태가 터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곧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으셔야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대박을 터뜨릴 거 아닙니까?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치니까 한달반 만에 지금 120%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 종목이 제가 예측한 것대로 2,000원을 깨고 만약에 주가가 내려온다면 2,000원에서 10,000원까지 올라오는데 5,000원에서 10,000원 100% 치는데 지금 한달반반 걸렸거든요.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이 제가 2,000원 이하로 빠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두달석달 사이에 10,000원까지 올라오는데 두달석달 사이에 400% 500%가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된 사람들한테만 이 기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어요.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국민기업 관성 후원 계좌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주가가 2,000원까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 가까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2,000원 이하, 1,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이거 그냥 2,000%가 넘는 거예요. 2만 원, 1,000원에서 24,000원, 25,000원만 찾아 먹으면 2,500% 아닙니까? 그래서 2,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 쇠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랑 미리 인연을 맺으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 후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종목이요, 제가 한 10일 전만 해도 지금은 유사투자자문업을 하질 않기 때문에, 지금은 뭐 100만 원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종목을 후원금 받고 제가 소개를 하고 있지만, 10일 전만 해도 이 종목 최하 추천 금액이 한 종목에 1,500만 원짜리였습니다. 자, 이 후원금 안내 제도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년도 5월 18일.
자, 이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에서 여태까지 대박 주식 시리즈만 돈 받고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불과 10일 전만 해도 이 종목은요, 한 종목에 제가 추천 금액을 1,500만 원을 잡을 종목입니다. 왜? 수익률이 1,200% 이상 되니까. 그래서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2,000%가 넘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최하 1,500만 원이 추천 금액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국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후원금 제도로 제가 지금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고요. 이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는 지금 수익 사업을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경기 좋을 때야 뭐돈 받고 추천하면 되지만, 경기도 안 좋고 지금 대공황이 오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이때가 됐는데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거 갖고 돈벌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후원금 제도로 이 어려운 시기에는 내가 수익 사업 안 한다. 그리고서 제가 지금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2020년도 2월 26일 날이 포스트를 보십시오. 미국 다우지수가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코스피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자, 2월 26일 날글 쓰는 겁니다. 이게 경제 신호탄의 첫 번째 신호탄을 제가 최고 고점에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시황 분석을 해 드린 거예요. 이제 대공황이 이제 준비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했잖아요.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많이 왔죠. 이제 아직은 대공황이 오지 않고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겁니다. 당분간. 자, 2020년 8월 28일 오전장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방이 열렸다. 자, 열리는 방법은 뭐딱한 가지다. 그냥 돈질로 밀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강하게 주가가 조정을 마치고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주춤주춤거리면 안 돼요. 계속 상승 추세로 밀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 힘이 중요한 거거든, 힘이. 자, 힘으로 밀고 올라가야 돼요. 자, 여기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2364가 다시 깨지면 이거 힘들어져요.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더라도 무조건 힘으로 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상승 추세로 가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거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자, 지금 시간 이후로 굉장히 주가가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다행히 오늘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장이 올려 그러면, 오후장에도 지금 뭐 11시 17분밖에 안 됐으니까, 여기에서 어영부영 하다가 주가가 밀려버리면 골 때린다 이 얘기지. 오히려 그거는 더 악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시간 이후로는 조정을 받더라도 절대 2364, 뚫고 올라갔던 2364를 깨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힘으로 막 밀고 올라가야 돼, 힘으로. 방법이 없어. 상대방을 확실하게 돈으로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중간하게 여기서 뚫고 올라가서 그냥 뭐 견뎌보겠다, 뭐 이랬다간 골치 아프다 이 얘기지. 자, 장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유리한 고지는 넘어섰습니다. 유리한 고지는 지금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 추세만 계속 유지해주고, 이제 야간장에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만 않으면, 미국장만 밀리지 않으면 그나마 좋은 모습으로 이제 다음 주에도 출발을 할 텐데,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가 밀리면 이거 오히려 더골 때린다는 거지. 자, 잘 지켜보세요. 공간.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제 또한 번, 두 번째 신호탄이 오게 되면은요, 더큰 위험이 온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자, 대박 주식 시리즈 201탄입니다. 201탄. 지금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저희 카페 바닥 분석 중인데요. 자, 이 종목이 바닥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약 110%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01탄입니다.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그리고 사내 현금을 자, 또 혼자서 실컷 떠들었습니다. 자, 지금 뭐 접속하고 있는 큰손이 약 두어 달 전에 목표가를 잡아줬는데 오늘 뭐 한택 차이로 전부 다 수익 실현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아직은 거의 상한가에서 팔았지, 그지? 축하한다. 자금이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갔었잖아.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시황 분석 다 마무리 했고요. 아무튼 큰손이 축하한다. 그동안 고생했다. 흐름이 좋은 종목입니다. 창사 이래 최고 바닷가를 지금 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15,500원입니다. 15,500원. 자, 15,500원인데 지금 현재가가 약 9,500원이거든요. 자, 바닥에서 지금 약 110% 가까이 급등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요 이제 추가 반등보다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 경제 대공황이 오면 당연하게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승부수를 내셔야 돼요.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지니까 지금 120% 한 달 반 사이에 지금 120%가 지금 급등하는 거 보셨죠? 자,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잠재자산 대비 자, 15,500원 계산상으로 그냥 15,000원으로 잡고요. 15,000원 대비 세 토막이 넘게 난 겁니다. 여기가 지금 4,500원대인데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동학개미운동 지금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10% 먹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120%예요. 자,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들어가시면 제가 안 된다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자, 대공황이 지금 당장 오지 않습니다. 이제 첫 번째 한번 신호탄이 터졌죠. 자,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제2의 IMF 국가 무대의 날 경제 대공황이 오는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시면 되는가? 지금 여기 지금 이거 차트가 지금 보여주잖아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 조정이 오면은요 지금 무조건 매수 진입 들어가실 수 있고요. 대공황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터지게 된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전저점을 깨고
4,500원을 깨고 얼마까지 빠지는 것이냐? 저는 2,000원 이하, 2,000원 이하로 봅니다. 2,000원.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으로 잡고요. 2, 7, 2, 14. 7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2,000원 이하로 빠지면, 자, 쉽게 생각을 합시다. 우리 1,400포인트 할 때, 1,400포인트였었을 때 4,500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면 4,500원에서 절반 이하 안 떨어지겠습니까?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으로 잡고, 저는 뭐한 1,000원으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2,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 쇠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2,000원 잡고, 2, 7, 2, 14, 2, 8, 2, 16,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그때 가면 무조건 이렇게 급등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회사의 잠재자산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유튜브를 보시면은요, 여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찾아오는 길, 여기 후원계좌, 국민기업관송 후원계좌로 여러분들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기 주소 링크를 누르면은요, 국민기업관송 해가지고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도가 있습니다. 자, 예전 같으면은 제가 이 종목 추천 금액이 한 종목에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종목 추천하면서 그 유사투자 자문업을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여러분들한테 변경을 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제 경제 대공황 그리고 제2의 IMF가 오게 되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제가 어려운 시기에 전 국민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지금 개인 수익 사업 추천하면서 수익금, 받고 있는, 추천 회비를 받고 있는 그 사업을 그만뒀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금 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최소의 금액으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선점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법인 기업입니다. 자, 지금 매달 저희 카페는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이 카페를 통해서 연6% 배당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배당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 공시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자,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 이제 국가부도의 사태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왜 정확하게 예측드리는가. 자, 2020년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입니다. 자,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월가애들이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아먹고 요날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하락장에다가 파생상품으로 배팅을 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야, 제가 요 날을 시황을 보고 이제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어젯밤에 이상했다.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 이번에 강하게 터진 겁니다. 자, 주가가 지금 많이 반등권이 돼서 올라왔어요. 자,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두 번째 경제 대공황, 이번에가 이제 터지면 진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데 여러분들은 저랑 인연을 맺고 이제 시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번 이제 대급락장이 한번 오게 될 텐데요. 그랬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짜리가 지천이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번 대박 주식 시리즈는요, 건강식품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대박 주식 시리즈 199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도 뭐 괜찮은 그런 종목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6,000원인데요. 6,000원인데 이번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급락하니까 2,000원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자, 2,000원까지 빠지면서 지금은 4,000원까지 약100%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추가 반등을 더 이상은 쉽게 돌파를,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 약세장을 이제 앞으로는 겪게 될 겁니다. 자, 왜 그런가? 이 종목은 지금 투자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6,000원인데 지금 이번에 고점이 종합주가가 바닥을 찍으면서 지금 100% 치고 지금 현재의 3,600원인데 6,000원짜리가 3,600원 해봐야 뭐 지금 들어가 봐야 뭐 100%밖에 더 먹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모든 종목이 경기가 지금 하강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 됐었다라고 해도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지금 모든 경제 지표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 손실이 오거나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하게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종목이 이렇게 경기 하강 국면을 겪을 때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할 것인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이 되는 종목이 아니고요.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경기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죠. 앞으로도 점점점 더안 좋을 겁니다. 이제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쉽게 여기를 돌파를 못하게 될 것이다. 자,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날이 대공황이 오면 오게 될 텐데요. 이번에 저점이 2,000원 아닙니까?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 얼마까지 빠지냐? 지금 현재가가 3,600원인데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500원대로 잡으시라. 500원. 자, 500원대에 잡아서 내 잠재자산이 또한 영업이익이 줄어드니까 잠재자산이 6,000원에서 5,000원대로 아마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500원에 주워 먹으면 목표가를 내 잠재자산 5,000원, 6,000원까지만 잡는다라고 쳐도 1000%에서 1200% 대박이 터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동전주를 사셔도 이런 종목을 동전주로 사셔야 돼요. 지금 현재가가 3,600원입니다. 3,600원인데 제가 미리 예측드리잖아요. 이 종목은 이제 종합주가가 이번에 엄청나게 빠졌을 때한달반 사이에 지금 100%를 쳤다고요? 자, 대공황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0원 밑으로 떨어져서 단기적으로 500원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당연하게 이렇게 한달반 동안 급등이 오겠죠. 그때도 똑같이. 자, 그랬을 때 500원에 매수해 가지고 4,000원까지만 오른다 그래도 582 40 800%를 그냥 거저 주워 먹는 겁니다. 몇달 사이에. 자,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 줄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유념 있게 지켜보시고요. 대박 주식 시리즈 199탄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 후원자 링크,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에 멤버십 후원금 안내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 안내제도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종목, 제가 이 종목 평상시 추천 금액이면 1,000만 원짜리인데요. 지금은 이제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10분지 1투막 내가지고 100만 원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리는 일을 하겠다. 이 국민기업 관성이 최근에 하는 일입니다. 자,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요, 오늘도 18일 날 배당을 했습니다. 매달 18일 날 고액 배당을 하는데요. 자, 배당금, 고액 배당 같은 거 이렇게 주목 있게 지켜보실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5월 18일 날 배당 공시
이미 지불이 됐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가 온다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엄청난 고난의 세월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겪게 될 것이다. 실업자가 길바닥에 다 이제 나앉게 될 텐데, 준비된 자들한테는 이건 엄청난 호재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미래를 준비하셔서 이 대박 주식 시리즈 199탄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 하실 분은 모조리 싹쓸이 하셔가지고요. 최하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다 1000%다. 자, 여기 보시면 2월 26일 날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여기 글 썼죠. 이 포스터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자, 종합주가가 지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자, 어느 구간에 다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면은요,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될 텐데요. 자,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한 종목으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아, 드디어 200탄을 지금 돌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00탄 모음집, 지금 200탄 시리즈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입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얼마까지 급등하고 있냐? 지금 85%까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85%, 지금 85%까지 급등하고 있어요.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의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으면서요. 잠재자산이 얼마인 종목인가, 이 종목이. 자, 잠재자산이 12,000원짜리입니다. 12,000원. 12,000원인데, 이번에 4,000원까지 주가가 빠지니까 3, 40이 내토막이 난 거죠. 자, 내토막이 나면서 지금 현재가가 약 6,000원인데요. 지금 6,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약80%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 합니다. 이 8,000원대를 쉽게 돌파를 못 해요. 쉽게 돌파를 못 하면서, 이제, 여기를 돌파를 하면 목표가를 얼마로 두고 가냐면, 15,000원까지 그냥 홀딩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구간에 지금 6,000원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15,000원이라 그래봐야 뭐한 배가는 50% 정도밖에 못 먹습니다.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에 매수 들어가서 뭐100% 이렇게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전저점 4,000원을 분명히 깨고 내려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의 바닥을 얼마로 보느냐? 저는 1,000원을 봅니다. 1,000원. 자, 1,000원까지, 1,000원 밑으로 빠지면은 이건 뭐 쇠뽁이 터져가지고 뭐한 3,000%, 4,000%까지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전저점 1,400포인트를 깼을 때,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였을 때이 종목이 4,000원이었거든요. 자, 4,000원이었는데 대공황이 오면 당연하게 4,000원을 깨고 내려가겠죠. 그래서 저는 1,000원 봅니다. 1,000원. 그러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2,000원이기 때문에 내 잠재자산 12,000원만 찾아 먹어도 1,000%가 넘는 수익이 터질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이냐? 15,000원을 잡을 겁니다. 15,000원. 그러면 1,500%의 수익이 가능한 거죠. 자, 15,000원을 돌파를 하면 이건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이 터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3만 원까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이 4,000원을 깨고, 대공황이 오면 4,000원을 분명히 깨고 내려갈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을 1,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여러분들이 주워 담으시면 대박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자, 제가 추천드리고 난다면 지금 80% 가까이 급등하는 거 보세요. 자, 이 종목 이제 거의 목표가에 지금 현재는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창사 신고가로 넘어가는 구간은 지금 나오지 않을 것이고요. 다시 이제 대공황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특정 구간에 저항을 강하게 받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구간이
다시 한번 오게 된다면 이 종목은 분명히 대공황으로 주가가 빠지면 빠질까 그 이전에 다른 이유로 빠질 이유는 하나도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4,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분명히 1,000원대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00원까지 빠지면 목표가를 15,000원을 잡고요. 1차 목표가입니다. 15,000원을 잡고 약 1,500%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대박 주식 시리즈 200탄인데요. 자, 이 종목 정상적으로 추천하면은 최하 한 종목당 제가 이전에 1,000만 원의 추천 금액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게 바로 무엇인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이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하면서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유튜브를 보시면 이 바로 밑에 더보기,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후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렇게 첫 페이지가 국민기업 관성,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고액배당을 받으면서 행복한 노후생활을 그런 꿈꾸는 비정규직이었고 전부 다 정규직인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날 연6%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18일날 매달 6%씩 배당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배당을 했습니다. 자, 고액배당을 원하시고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셔가지고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자, 이제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면 대량으로 실업자가 길바닥에 나오게 될 텐데,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 그 쓸데없이 치킨집 같은 거 이런 거 차리시면서 전 재산 다 말아먹지 마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 배당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몇 억만 갖고 있어도요, 몇 억만 갖고 있어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밥벌이 할수 있는 그런 기본은 된다. 자,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한민국의 마이너스 금리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으면서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였을 때 4,000원의 지지를 받고 주가가 지금 강하게 반등이 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대공황이 오게 되면 4,000원 깨면 무조건 1,000원까지 빠질 확률이 높다. 그랬을 때 최하 15,000원까지 1,500% 예, 목표가를 잡고 홀딩을 할 종목이고요. 저도 그때가 되면 당연하게 이 종목으로 대량 매집을 준비할 것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저랑 같이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대박 주식 시리즈 198탄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 이 차트의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198탄인데요.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주가가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 자, 10,000원인데요. 영업이익이 지금 점차적으로 줄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왜 주는가? 단기 순이익이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단기 손익이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가?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거의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인 종목들도요, 이제 대공황이 오면 더 영업이익이 적자를 지속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대박이 터지게 될 것인가? 아무도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죠. 자, 이랬을 경우에 투자 종목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자, 이 종목 또한 6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
자, 흑자 지속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적자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자,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매수하는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매수를 해서 인생 대박일 대박을 내게 할 것인가? 전문가의 영역이죠. 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지게 되는가? 이번에 전저점이 2,8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잠재자산이 만 원짜리가 지금 급격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요. 자, 지금 내토막이 난 겁니다. 내토막. 어차피 대공황이 오면 견뎌낼 이 회사는 없습니다. 아무리 영업이익이 좋은 종목도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적자로 전환이 되거나 이런 거 감수하셔야 됩니다. 이제는요. 대공황을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되기 때문에 적자 어느 기업이든지 다 적자로 전환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감수하시고서 주식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왔을 경우에 전저점 2,800원을요 깨고 내려가게 되면 저는 1,000원 미만이라고 봅니다. 1,000원. 그래서 이 종목이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900%요. 1,000원 미만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 뭐 이건 뭐 초대박 상품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를 은근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종목을 선택을 할때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 반복인 기업이 있고 적자 지속이 되는 기업이 있고 흑자 지속이다가 분기별로 뭐 경기 흐름이 갑자기 뭐 끊겼거나 안 좋아지면서 적자로 임시 적자폭이 커지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어느 기업이든지 대기업도 지금 빵빵 나가 떨어지는 판에 중소기업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을 감수를 하고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나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미 감안을 하고 충분하게 감안을 하고 잘 이겨낼 것이다 라는 전제 조건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대공황이 온다 라고 하면은요 점점점 영업이익이 적자 폭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 저는 이번에 바닥이 2,800원 가량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는요 이거는 뭐 그냥 쇠뽀기 전에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었을 때 1,000원이면 900%는 뭐 터지게 될 것이다. 자, 1,000원 미만으로 500원까지 주가가 빠진다. 자, 이번 1,400포인트였을 때 2,800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틀림없이 2,800원을 깨고 내려가서 1,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게제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 대박 주식 시리즈 100 98탄으로 제가 지금 선정을 했는데요. 자, 지금은 대공황이 지금 오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한번 신호탄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2,800원 대비 지금 얼마까지 올랐는가? 거의 지금 80% 가까이 급등을 했어요. 80%. 자, 80%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요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느냐? 자, 돌파 시도를 한다라고 해도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다시 하방 압력을 아직까지는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돼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저희 카페. 자, 유튜브 보시면은요. 자, 이 바로 밑에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 후원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 국민기업 관성 이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자,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종목 추천드리면은 뭐 900%짜리이기 때문에 최하 1,000만 원이 추천 금액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어렵게 사는 피눈물을 흘리고 사는 이때에 돈 버는 기술로 갖고 있는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개인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수익 사업을 포기하고 지금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당 후원금 100만 원 내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제가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매달 18일날 공시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 6% 지금 공시를 하고 있는데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자, 어제도 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고액배당을 원하시는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신호탄이 이제 언제 터질 것인가. 자, 바로 첫 번째 신호탄 여기죠. 자,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월가이들이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파생상품으로 하락장에다가 포지션 구축이 이뤄지면서 배팅을 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날 제가 저희 카페에다가 글 썼어요.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2월 26일 날 제가 글을 썼습니다. 자,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폭락이 1400포인트까지 왔죠. 이제 주가가 많이 반등권이 왔는데요. 자, 이때의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제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 국가부도의 날이 정말로 크게 터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은 제가 이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 돈 많으신 분은 190개를 다 사시고요. 돈이 없으신 분은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 추천을 받으셔서 이 엄청난 대공황이 여러분들한테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지금 거의 100%까지 지금 급등을 했잖아요. 100%까지. 자, 급등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밸류에이션 폭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대박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으로 미래를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대공황이 오면 꼭 미래를 준비하시고 1000%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못할 이 엄청난 불황이 준비된 자한테는 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97탄입니다. 자, 이 종목 바닥 저희 카페에서 바닥 지금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약 1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바닥이 대충 뭐 2200원입니다. 2200원에서 지금 4500원까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아직까지 매수를 하셔도 절대 시기가 늦지는 않다. 아이고 이런 코로나 때문에 그냥 하루 왼종일 삑삑삑삑 되네요. 아 참 이거 세상이 어려운 세상입니다. 자, 이 코로나가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코로나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해도 지금 마무리도 안 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이 또 한번 뒤집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97탄인데요. 이 종목이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10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좋은데요. 단기 영업이익이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공황이 지금 계속 오게 되면 매출이 어느 종목이든지 다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흑자 지속을 하다가 적자로 전환이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럴 때 가장 유의있게 지켜볼 종목은 얼마나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사내 현금 흐름, 어려운 시기를 잘 겪을 수 있는가.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어느 종목이든지 적자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8,000원입니다. 18,000원. 18,000원 대비 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2918 뭐 거의 뭐 아웃토막 난 거죠. 아웃토막 났으니까 지금 10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지 삼성전자에 아직까지도 올인하고 있는 사람은 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18,000원짜리가 지금 현재가가 지금 4,000원 정도인데요. 자, 4,000원이면 내 잠재자산 이거 대공황이 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그냥 대공황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18,000원까지 홀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4,500%는 거저 주워 먹는 거죠. 자, 그런데
대공황이 저는 온다라고 이번에 한번 정확하게 예측을 해 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래도요, 이 종목은 특정 금액을 뭐만원 단위로 뭐 급등하는 일은 지금 당장은 없다. 다시 주가가 기술적 반등이 오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시기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바로 대공황의 전 초점. 그 신호탄이 또한 번, 두 번째 오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지게 되는가? 저는 무조건 천 원이라고 봅니다. 천 원. 자, 천원 미만으로 빠지는 것은 여러분들 쇠복이 터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쇠복이라는 게 뭔가 말 그대로 돈이죠, 돈. 자, 이게 비정상적인 구간이면은요, 정상적인 구간이면 이 종목이 이렇게 18,000원짜리가 2,000원대로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작전 세력들은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대공황이 올 때에 완전하게 뭐 그냥 뭐 열토막 이상 내서 저가에 매수를 땡겨가지고 대박을 치려고 작전을 피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뭐 하루 이틀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자, 18,000원짜리가 2,000원대로 빠지니까 약한달반 사이에 지금 100% 급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0%.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전저점 2,000원을 깨면서요. 깨면서 1,000원까지 주가가 빠지게 되는데 1,000원 미만으로는 뭐 쇠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그러면 이거 뭐 그냥 500원짜리다 그러면 이건 초대박이죠. 뭐 1,000원 미만으로 빠지면은 뭐 수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바뀝니다. 1,000원에서 내 잠재자산 18,000원까지만 찾아 먹어도 1,800%가 되는데요. 뭐 1,000원 미만으로 빠지는 거는 뭐 그냥 4,000%, 3,000%대로 확 뒤집어지는 거죠.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또한번 강한 충격을 받으면서 대공황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이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지금은요, 매수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다가 주가가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요, 손절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종목 지금도 대박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데, 이 종목이 대공황이 와가지고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이건 뭐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자, 지금 돈이 없으신 분들은요, 이 종목을 지금 4,000원가량 되니까 딱한 주라도 먼저 사십시오. 사셔가지고 돈 없어도 이제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해야 됩니다. 딱한 주라도 사셔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 전에 열심히 그냥 매달 노가다를 하든 뭐 하루 일당 품팔이를 하든 이런 종목을 매일 그냥 주워 담으세요. 떨어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주워 담으시라. 그랬다가 어느 날 대공황이 와서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뀌게 될 때에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 자, 유튜브 이렇게 보시면은요, 유튜브 보시면은 이 밑에 동영상 보기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후원 주소, 국민기업 관성 카페 후원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이 종목은 제가 최하 이전에 수익 사업할 때 2천만 원이 이 정도면은 뭐 2천만 원 추천가인데 지금은 멤버십 후원 제도로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1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100만 원 아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줄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자가 들어갔잖아요. 국민자. 자,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 이제 배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 18일, 5월 18일 이렇게 배당 공시 이렇게 보시고요. 배당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카페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여러분들은 제2의 IMF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바로 이 포스트를 보시면은요,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이에요. 요 날,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자, 오늘서부터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왔죠. 자, 이런 구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 100% 먹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뭐 10%도 안 되는 수익률에 연연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 이때 터졌죠.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아직까지는 주가가 강하게 오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제2의 IMF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 급락장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준비를 하시고 계셨다가 여러분들 인생 승부수를 띄우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96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196탄인데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잠재자산이 12,000원짜리거든요. 12,000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1,600원까지 빠졌습니다. 자, 잠재자산 12,000원짜리가 1,600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아우토막이 난 거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1,600원 대비 지금 2,500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100% 가까이 지금 급등했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수익이 크게 터지는 겁니다. 삼성전자 동학개미 운동에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을 잃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싹쓸이 하셔가지고요.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구간까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지금 당장 경제 대공황 그리고 IMF 국가부도의 날이 터지는 시기가 아직은 아닙니다. 첫 번째 이번에 한번 신호가 온 거죠. 자, 신호가 왔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정 구간까지 주가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더올 텐데요. 더 오면서 이제 경제 대공황 그리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되면은 전저점 1,700원, 800원 여기를 깨고 내려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주가가 얼마나 빠질 것이냐? 저는 무조건 800원대로 봅니다. 800원. 뭐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전저점이 약 1,600원이니까 대공황이 오면 당연하게 1,000원 미만으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이 종목은 800원에서 6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자, 그랬을 경우에 경제 대공황이 온다는 그런 조건 하에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만 잡아도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으면 1,200%가 될 것이고요. 1,000원 미만으로 주가가 빠지게 된다 그러면 수익률은 뭐 1,500%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미래를 준비하실 때이 종목을 유념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전 같으면은 이 종목 최하 추천 금액이 1,500만 원인데요. 지금은 제가 유료 사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멤버십 후원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은요, 100만 원이면 이 종목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해서 이 종목을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매수를 들어가셔라. 매수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환점이 되는 거죠.
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자,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이 밑에는 이제 제가 유료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국민기업 관성 이 후원 이 주소 링크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카페가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매월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배당이 끝났는데요. 배당 공시 여기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5월 18일 날 배당 공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박 주식 시리즈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꿈의 기업,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 보시는 분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전문적으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추천하는 카페인데요. 자, 지금은 유료 사업을 제가 안 한다고 그랬죠.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제2IMF 금융위기가 오게 될 텐데, 이 어려운 자, 오후장 시황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강한 반등권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뭐더 이상 뭐 특별하게 이슈가 없는 한 상승 추세가 오후장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험한 고비는 일단 한풀 넘겼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그냥 다른 방송을 틀게요. 2020년도 8월 24일, 지난주 일요일 날,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자, 국민기업 관성 인플레이션 극복 프로젝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머지않아